자, 오늘 태진 뉴스를 준비해 주신 문동은 기자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문동은 기자 나와 주세요. 새해 벽두부터 난방비 폭탄을 맞았어요, 은진아. 근데 윤석열은 또 남 탓이야. 거기다가 3월에는 난방비가 지금보다 더 인상된다고 해, 연진아. 전기세도 교통비도 맥주 막걸리 값도 다 오른대, 연진아. 공공요금은 폭등하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어. 그냥 우리 보고 돈을 더 내래. 그러면 국가는 왜 필요한 걸까, 연진아? 그 왜 연진이한테 물어보지, 다들. 연진아,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우리는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킬 거거든. 아, 네. 네, 다행이다. 반응이 괜찮아요, 연진아. 자, 다음 뉴스 들려주시죠.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소환됐어, 연진아. 네, 열받죠. 근데 대장동을 몇 년 동안 탈탈 털어도 나오는 건 국힘당 사람뿐이야, 연진아.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 깡패일까? 아님 조폭? 공정한 척 떠들어대는 동훈이도 참 가관이더라, 연진아. 서결이가 같이 칼춤 춰줄 막나니가 필요하다고 했을까? 동훈이가 잘 어울리네. 아, 참, 연진아. 나는 2025년에 윤석열한테 돈 줄 생각이었는데 그럼 윤석열도 소환해야 되는 거겠지? 아, 맞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야. 더 매섭고 더 가혹한 칼날이 우리를 향할 거야, 연진아. 그치만 우리도 멈출 순 없겠지. 진짜로 벌받아야 할 인간들은 따로 있으니까. 아, 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그동안 네 생각 정말 많이 했어, 명신아. 아, 이분 명신이에요? 그래, 명신아. 아, 명신이. 각종 뉴스에 탐사 보도에 연일 네 얘기더라, 명신아. 네가 했던 주가 조작의 수많은 증거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난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돼, 명신아. 근데 역시 생각대로 흘러가진 않더라, 명신아. 모든 증거가 널 가리켜도 모든 상황이 너로 좁혀져도 어떻게 소원 한번 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명신아, 절대 사과하지 마. 사과받자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촛불 들었을까? 넌 벌받아야지.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우리를 도우면 천벌. 우린 거기까지 가볼 작정이야. 용서는 없어, 명신아. 네. 반응 보니까 다음 주도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도 문동훈 기자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고 싶어, 명신아. 그리고 연진아. 그리고 서결아. 그리고 동훈아. 너,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우리 꼭 또 보자, 박연진. 화이팅 촛불! 멋지다, 국민들! 네, 고맙습니다.